1년에 10%씩은 된 것 같아요. 네. 20%와 10%를 곱하면 됩니다. 네. 그럼 200억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언제요? 본인 주제는 바로 슈퍼개미가 말하는 부자의 사고방식 편입니다. 자, 그 소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을 모으는 방법 중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더 버는 거, 네. 덜 쓰는 거. 네. 한마디 내 소득을 높이느냐, 아니면 내 소비를, 지출을 낮추는 한마디 전략인데 사실 이 전략이 예전에 재테크로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죠. 네.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소득을 높이는 걸 좀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세무사님은 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과 전략, 요즘 시대는 어떤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네. 너무 정확한 표현을 하셨고요. 이것도 역시 개인들을 아까 제가 개인들의 재무 상태표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네. 개인들의 손익 계산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네. 1년에 얼마를 쓰는지. 네. 그러면 손익 계산서가 좋아지려면 많이 벌던지 조금 쓰던지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쵸. 근데 이제 이것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하냐보다 네. 어느 게 더 쉽냐로 저는 말씀드릴게요. 돈을 안 쓰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한 달에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쳐봐요. 다음 달에 300만 원 벌던 걸 500만 원을 벌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불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근데 300만 원 버는 분들 중에 150만 원을 쓴다고 봤을 때 50만 원을 덜 쓰려고 노력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정말 안 쓰면. 뭐 남자분들 사실 술 몇 번도 안 먹고 그쵸. 그리고 여자분들 뭐 커피 몇 잔도 안 마시고 네. 통상적으로 평균적인 그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보통 술값, 여자분들은 커피값이나 그쵸. 옷값이니까 주 지출을 좀 줄이신다면 그쵸. 분명히 줄일 수 있어요. 다음 네. 달부터라도. 그래서 이제 저는 어느 게 더 빨리 부자가 되냐는 지름길보다는 네. 어느 게 더 쉽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돼야 돼. 그럼 오늘부터 뭐를 할 건데? 할 수 있는 걸 시작해야 돼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을 해야지 빨리 부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네. 복리 마법이 또 계속 올 테니까. 그쵸, 그럼 그쵸.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게 내 몸값을 내가 300만 원 버는데 600만 원 벌도록 오늘부터 해야지 안 되는 게 높아요. 네. 근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쓰는데 80만 원까지만 쓰고 20만 원은 요즘 주식도 좋다는데 적립식품들 들까? 아니면 삼성전자를 20만 원씩 살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지출 줄이는 게 맞습니다. 지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의 몸값을 올리는 거. 그러면 지출을 줄이고 나의 몸값을 올리면 나의 순소득이 늘어나겠죠. 네. 그럼 이 순소득을 그냥 금고에다만 놔둔다? 아니면 장독대에다가 놔둔다? 그러면 이제 부자 될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순소득을 유기적으로 순자산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 재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의 이익으로 가는 것처럼 네. 개인들한테는 나의 1년 동안의 순소득이 네. 수입에서 지출을 뺀 순소득이 나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순자산을 그냥 현금으로 또는 금고에 또는 장독대에 놔뒀다면 나를 위해서 돈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돈이 돈을 벌어줘야 되거든요.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내가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돈을 나의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 순자산을 계속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투자죠. 그럼 이 순자산이 아까 표현한 시드머니인 거고요. 이 순자산을 어떻게 투자할 건데 우리나라에서 뭐 양대 투자가 있잖아요. 주식 투자, 네. 부동산 투자 두 가지를 다 하시던지 하나만 하시던지. 그래서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자 공식이라는 게 네. 집값과 알값을 높여야 된다. 그럼 집값은 나의 몸값, 소득 성장률, 그리고 알값은 나의 투자 수익률. 이 두 가지를 높이면 높이면 높일수록 더욱더 빠른 부자가 되는 건데 제가 사실 이 부자 공식 강연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이 강연을 듣는 여러분들이 평생 어느 정도 벌 수 있을지를 지금 암산으로 대강 제가 계산해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해주세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한번 네. 암산으로 다 돼요. 계산기도 필요 없습니다. 아, 진짜요? 집값과 알값을 곱하시면 됩니다. 작가님은 소득 성장률이 아까 제가 아마 한 3년 정도 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네. 1년에 한 몇 퍼센트 정도씩 는 것 같아요? 예를 그냥 들어서 하시면 돼요. 정확히 안 하셔도. 한 10%라고 할까요? 10%? 네. 10%라고 하겠습니다. 네, 한 20% 치죠, 20%. 이렇게 크게 하면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는데. 아, 진짜? 20%라고 하겠습니다. 네네. 그럼 투자 수익률은, 네. 뭐, 올해 코로나 이후엔 좋았지만, 평균값을 네. 한 3년 동안 투자 수익률은 1년에 한 얼마 정도라고 할까요? 1년에 10%씩은 된 것 같아요. 네. 20%와 10%를 곱하면 됩니다. 네. 그럼 200억 부자가 되시는 거예요. 언제요?
평생 안 해. 아. 10년보다 좀 더 길게 평생. 무슨 뜻이냐면 자, 보세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린 아, 이게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이 그렇죠. 걸리는 거죠? 계속 아. 이어진다는 가정이에요. 자, 제가 한번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소득성장률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물가상승률 정도 뭐 한 2% 3% 보통 이 직장인들이죠. 네. 내 연봉이 1년에 10% 20% 올라갈 일은 별로 없거든요. 아. 크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뭐 한 물가상승률이나 한 3% 5%만 잡겠습니다. 3%. 네. 그리고 투자에도 관심이 없어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습니다. 그 은행 이자율 요즘 1.몇%거든요. 네. 은행 이자율 2%. 네. 그러면 내 소득성장률이 3%고 은행 이자율 2% 곱하면 6억이에요. 네, 6억. 그냥 직장 다니면서 은행에만 돈 넣으면 야. 10억도 못 버는 시대예요. 은행 금리가 너무 낮아져갖고. 자, 다시 극단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야. 우리 작가님처럼 네네. 나의 소득성장률 20%는 사실 굉장히 요즘 이제 유튜브도 잘 되고 하시니까 높게 잡으시는데 이게 뭐 10년 동안 20%는 굉장히 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여러분들이 공리의 마법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야. 제가 예전에 100조 되고 싶다고 했을 때 두 배씩 10번 하면 1000배고 네. 그래서 1억이 1000억이 되고 1000억이 100조가 되고 두 배씩 20번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네. 사실 두 배는 어려워요. 그러면 좀 더 낮춰볼게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1년에 야, 나 목표 수익률은 30%는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습니다. 네. 자, 30%씩 10번을 하면 네. 단리로는 3배밖에 안 돼요. 네. 0.3이 10번이니까. 근데 복리로는 10배가 돼요. 아... 30%가 10년 동안 매년 30%의 수익을 내면 10배가 된다고요. 야... 내가 지금 1억 있으면 10억이 되고요. 5억 있으면 50억이 돼요. 아... 그만큼 30%가 큰 거예요. 복리의 개념으로 본다. 그렇네요. 그래서 만약에 작가님처럼 또는 사업하는데 사업이 잘 되는 분들처럼 네. 나는 소득성장률 몸값이 한 20%씩 올라. 네. 근데 나는 투자도 잘해. 네. 나는 주식 투자 수익률 한 20% 내. 하... 20 곱하기 20. 맞아, 400억이죠. 하... 400억 벌 수 있어요. 내가 400억을 벌기 위해서 나의 몸값을 매년 20%씩 올리고 주식 투자 수익률을 매년 20%씩 내면 돼요. 그럼 우리 주변에 네. 진짜 부자, 100억 이상 번 부자들을 보면 네. 사실은 기업인들이 많죠. 왜 기업인들이 부자일 수밖에 없을까요? 기업인들은 일단은 네. 몸값이 비싸요. 비싸죠. 기업인들 대표 회사들 연봉이 무슨 10억, 20억, 50억, 100억씩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50억씩 연봉을 받진 않았을 거예요. 네.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5억, 10억 그분들의 아마 몸값 상승률은 30% 40%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분들의 투자 수익률 그 기업인들 중에 오너 기업인들이 많죠. 그쵸. 오너 기업인들은 회사 차릴 때 5천 원 액면가에 투자를 했겠죠. 네. 자기 회사에. 그 5천 원짜리가 지금 50만 원이 돼 있잖아요. 100배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역시 연평균으로 하면 50%씩 됐겠죠. 네. 50%의 몸값 상승률과 50%의 투자 수익률 50 곱하기 50은 뭐예요? 5, 25, 2,500이거든요. 2,500억. 2,500억 번 분들 있잖아요. 그쵸, 제가 있죠. 말씀드린 있죠. 기업 오너들. 그분들이 2,000억 이상을 버는 이유는 자신의 몸값도 올라가고 네. 자신의 주식 지분값도 올라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100억, 10년 안에 100억을 벌고 싶으면 네. 10년 동안 내 몸값 상승률이 10%, 투자 수익률이 10%만 되면 돼요. 10 곱하기 10은 100억이니까. 그럼 그게 쉽냐? 그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내 몸값이 10%씩 계속 올라가야 되고 또 투자 수익률도 한 번은 실패 없이 10%씩 내야 되는 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100억 부자가 되려면 그 위험들만 잘 해칭하면 돼요.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막상 망하지 않고 꾸준하게 5% 10%씩 계속 상승을 시키는 또는 내가 연봉을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내 커리어를 계속 쌓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서 내 몸값을 올리시고 그래서 나의 몸값 성장률, 소득 성장률, 집값을 높이시고 네. 또 알값은 지금 우리 김 작가님 이런 채널처럼 여기 보면 요즘 슈퍼게임 분도 많이 나오시고 그렇지 많이 나오시죠. 요즘 주식이 좋은데 내가 1년 동안 주식 투자 수익률을 네. 적어도 5%, 10%, 20%를 내야겠다. 공부 열심히 하시면 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야, 너 열심히 안 살았으니까 부자가 안 돼. 그러면 부자 세울 목표를 어떻게 세우라는 나 오늘부터 열심히 살 거야. 뭘 어떻게 열심히 사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 부자를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세요. 얼마 있는 사람이 부자야. 야, 근데 난 이세무사처럼 난 100억 정도 아니고 난 50억만 있으면 부자야. 그쵸, 그쵸. 그럼 난 50억이 부자인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난 10년은 좀 그렇고 좀 빨리 한 8년 안 될까? 그럼 8년 안에 50억 부자 될 거라고 써놓으세요. 노트에. 나는 8년 안에 50억 부자 될 거야. 그럼 50억을 8년 동안 어떻게 모으니
몸값을 올리면 돼. 몸값은 어디에 나와 있어? 손익계산서에. 그럼 손익계산서의 몸값을 어떻게 올리는데,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수입을 높이거나 지출을 낮추거나 해서 몸값을 연평균으로 계속 올려나갔어요. 그러면 그 모인 순소득이 나의 재무상태표의 순자산이 될 것이고, 그 순자산은 분명히 현금성 자산인지 투자자산인지 부동산인지 개인들도 다 포트폴리오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를 계속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은행에만 돈 넣어놨다, 포트폴리오 구축 완전 실패하신 거죠. 그쵸. 은행에 돈 넣으면 위험은 굉장히 낮지만 수익률은 1%라니까요. 그럼 내 투자 수익률이 1%면 아까 제가 부자 공식 GR로 봤을 때 집값을 10까지 높여도 이게 1이면 10 곱하기 1은 10이에요. 투자가 안 되면 내 몸값이 아무리 높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소득자랑 부자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사실 전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좀 고소득자의 대명사가 의사 변호사잖아요. 의사 변호사 분들 중에 소득이 워낙 뭐 1년에 막 3억, 5억, 10억씩 되니까 풍요로운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 100억, 500억, 1000억 부자가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고소득자이지만 투자는 잘 못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진짜 부자가 되려면 내 소득도 높이는 게 중요하지만 그 높인 소득으로 순자산 으로 가고 순자산이 나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형성을 할 때 현금 비중이 너무 높으면 지금은 무조건 반대. 특히 은행에 돈 넣는 거 무조건 반대.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투자 수익률을 높이려면 위험을 약간 감소하시고 부동산과 주식 공부를 하셔서 투자 수익률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제가 몇 가지씩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제 GR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소득 성장. 제가 만든 공식입니다. 부자 공식 GR. 소득 성장률과 이제 투자 수익률인데 보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분들이 이제 사실 앞단에 있는 소득 성장률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소득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또 100억대가 넘으신 분들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제 투자를 너무 보수적으로 하신 거죠. 근데 또 제가 보면 슈퍼개미 분들이 물론 재산을 다 안 가지셔야 알 수는 없지만 또 주식 투자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또 1000억대가 넘는 분은 또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100억대, 수백억대는 조금 이제 가끔 있긴 한 것 같은데. 내 몸값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기업의 오너 같은 분들은 자기 몸값도 높고 투자 수익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같이 터지니까 1000억대를 훨씬 넘어가 버려요. 그렇죠. 이 1000억대, 뭐 1조에 넘어가는 거는 이 두 개가 박자가 맞지 않는 이상은 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뭐 두리뭉실하게 뭐 부자는 열심히 하면 되겠지, 뭐 좋은 직업 가지면 되겠지, 아니면 투자 대박 나면 되겠지가 아니고 두 개의 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몸값과 내가 투자를 얼마나 잘하는지 곱. 야, 좋네요. 이번 영상의 영상 썸네일 정해졌어요. 부자는 이 두 가지 법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이제 근로소득은 사실 우리가 내가 일해서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한다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투자소득은 돈이 돈을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걸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얘기하신 게 이제 소득과 이제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냐 아니면 전략을 할 것이냐 해서 전략이 훨씬 쉽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다. 네. 근데 소득이 더 어렵다. 그거는 오늘 당장 하더라도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거는 세무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소득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게 지출을 줄이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맞아, 제가 지금 그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수학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한 것보다 정확히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출을 아무리 줄여도 내가 지금 300을 벌면 10원도 안 써도 300만 원 줄이는 거예요. 내가 300을 벌었는데 300을 다 썼다. 근데 지출 10원도 안 쓴다. 그럼 300을 세이브할 수 있어요. 하지만 300을 벌었는데 내 몸값을 높이려고 노력했을 때 300에서 600, 900, 1000을 벌 수 있다면 소득 높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증가는 또 이게 어디까지 높아질지 제한폭도 없는 거죠. 그죠. 그 뜻이죠. 그렇죠. 아, 그런 측면에서.